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8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8월 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은 시장에 이슈들은 되게 많았어요. 아침에 뭐 하마스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장이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주도적인 테마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대마 이런 관련돼 있는 테마들은 거의 다 움직임이 약했고, 저도 이제 몇 가지 테마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대장주만 움직이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쪽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면서 그 관련돼 있는 해상 물류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것도 역시나 뭐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빠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왜 올라왔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매도를 치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쳐서 좋긴 했는데 뭐 크게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횡보 유지를 하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침에 이제 개인들이 확 들어왔다가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오후장에 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주가는 많이 올랐죠. 선물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계속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별로 안 좋다가 오후장에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고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0.5%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전일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죠.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러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은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SK하이닉스도 고점에서 조금 밀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으로 떠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확실한 주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다가 그냥 여기서 확 뜹니다. 그 다음에 갭으로 떠서 여기서 그냥 패대기를 치는 이러한 패턴들이 많아요. 그랬다가 뭐 나중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리는 종목 확 올렸다가 또 패대기 치고 이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의 호가가 얇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호가통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호가가 얕기 때문에, 호가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조금만 올라오다가 여기서 물량만 딱 한번 내놔도, 물량만 한번 내놔도 그냥 쭉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고, 물론 올라서 여기서 확 올라가지고 얼음이 된 다음에 갭 떠서 이렇게 움직이만 나와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종목이 별로 없죠. 뭐 2차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는 종목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가가 적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빨리 올라오지만 조금만 누가 물량을 내놔도 그냥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즘 주위에서 매매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거의 뭐 10번 중에 9번은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주도주가 없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외인이나 기관이 특별히 많이 매수해가지고 뭐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도 별로 없는 그러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미국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제 신고가에 거의 다 다시 왔어요. 참 많이 빠지는 것 같기고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추세선을 안 깨니까 어때요? 바로 반등이 나오죠. 다시 최고점 근처까지 온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한2.5% 정도 급등을 해서 올랐지만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해요. 아직도 이 추세,
즉 상방 추세를 갖다 계속 이어갈런지는 그거는 미지수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한 번, 예, 고점에서 추세선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여기의 모습처럼. 여기의 모습처럼.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금리 인하는 이제 9월 달에 거의 0.5%, 0.25%, 0.25%는 뭐 90%는 확실치 않을까. 뭐 제가 그쪽에 관련된 데 있지 않아서 저도 뭐 예측만 하겠지만은, 9월 달에 0.25% 정도는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금리 내리면서 시장이 또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은 이제 추세선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추세선까지 왔는데, 이 추세를 갖다가 계속 이어갈런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선물. 아침에 갭 떠서 미국 좋다 했더만 벌써 우리나라는 어제 선반영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어제 선반영이 된 겁니다. 어제 선반영이 돼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장이 뜬 거고, 미국장이 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갭으로 떠서 지금 밀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 이랬어요. 아침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자, 지금 보시면 아침에 갭으로 떠가, 왜안 없어져? 갭으로 떠가지고 좋다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2.5%, SK 하이닉스는 거의 4% 가까이 떠서 시작을 해서, 아, 좋겠다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 뭐 그다음에 매도, 요거 짧게 매수, 매도, 이제 오후장에 여기서 매수, 요거 매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 흐름이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계속 보이니까 종목들, 우량주들,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고점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드 신호 한번 볼까요? 신호는 어땠나? 아이고야, 신호는 상황 꽝 끝났네. 아침에 살짝 매도 나왔다가, 요거 살짝 매수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요거 매도. 요거 매도.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그죠?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이는 컬러를 갖다가 잘 보면, 아, 이게 추세의 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 노란색은 상승하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0.25% 플러스였긴 하지만 음봉을 만들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추세선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바닥에서 긴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퀀터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보고선도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랬었는데, 얘가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하죠. 횡보를 오랫동안 하고, 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빠져요. 쭉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횡보하다, 올라오다 횡보하다, 어느 순간에 딱 그냥 상한가를 붙어버리더라고요. 이슈는, 올인원 신속 항균제 관련한 거 이슈겠죠.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오브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이거 지난번에 상한가 간 종목이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 테마. 자, 인공지능 테마 속에 50억,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50억 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긴 쉽지 않겠지만, 역시나 여기도, 예, 지난번에 상한가를 갔던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KBI 메탈은 요거 구리 가격 상승 관련한 걸로 해서 아침부터 세게 움직임이 나왔고, 얘도 상한가 찍었죠. 그죠? 옵티코어는 지난번에 제가 참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네, 초고속 광 트랜시버 검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갔었죠. 그래서 오늘도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은 상한가는 못 갔어요. 넥슨 게임즈 오늘 대박 났던 종목이죠. 아, 넥슨 게임즈 이거 초반에 한10% 올랐을 때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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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엄청 올랐어요. 21%에서 마감을 했는데 넥슨 게임즈가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에이 오늘 10% 정도 가면 많이 가겠지라고 했는데 미친 듯이 올라와서 20%를 넘었습니다. 자, 영풍제지 제가 요거 매매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영풍제지 지난번에 이거 저기 뭐죠? 주가 조작에 껴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2년 반인가 3년 동안 오르다가 뭐 며칠 동안에 점으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박살이 난그 영풍제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종목이 더 있었는데 실제 오늘 움직임 나온 거는 영풍제지 뿐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대선을 하고 있죠. 대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디어주, 즉 광고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광고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광고주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대선은 어마어마한 광고를 많이 쓰죠. 뭐 TV, 뭐 폭스 TV나 그다음에 뭐 CNN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무슨 큰 행사 있으면 거의 다 광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주를 좀 관심을 보자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DGP. 자, 요거 태양광 풍력 예,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 해서 DGP가 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DGP가 뭐죠? 예전에 이게 DGP가 무슨 종목이었죠? 아, 대한그린 파워. 대한그린파워는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요. 그다음에 퀀타매트릭스는 올인원 신속항균제 감수성 통합검사 네이처 본지에 들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오브제는 AI 테마로 50억짜리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올라왔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KB메탈 국익 가격 반등 소식에 전선 테마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옵티코.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왔는데 서대구는 안 움직였어요. 예, 서대구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옵티코와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속 광 트랜시버 검증 진행으로 모멘텀 지속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기관 외인 같이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부터 한번 보죠. 자, 하나솔루션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쵸? 태양광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어제까지는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오늘 기관이 40만 주, 외인이 46만 주인가요? 예, 46만 주를 갖다가 순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얘네 이제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예,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 보시면 되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세게 올라올 것 같지만 만약에 또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면은 또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기관이 40만 주, 외국인이 13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저께도 기관의 외인들이 지금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하나오션은 오늘 세게 올라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셌는지 아시겠죠? 계속 수급이 돌아요. 보통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은 눈에 보입니다. 예, 마구마구 들어오는 게 보여요. 실제 호가창을 봐도 계속 위로 매수하면서 올려버리는 주가. 그 모습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관 외인 합쳐서 한 17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자, 실리콘투 오늘 기관에서 11만 주, 그 다음에 외인이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화장품 관련한 종목이죠.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마트를 갖다가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95만 주, 그 다음에 외인이 89만 주 샀는데, 오늘 기관 16만 주, 외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지금, 글쎄,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거는 분명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쵸? 박스권을.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중이죠. 그래서, 예, 움직임이 나와도 좀 짧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화솔루션 요거 이제 딱 찍어놓고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한화솔루션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외인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뺄 건 좀 빼야 되는데, 그죠? 넥슨 게임즈. 아유야,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구나. 외인이 11만 주 매수했어요. 아침에 에이 넥슨게임즈 올라봤자 얼마나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박스권 돌파를 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외인들이 다 매수를 한 거죠. 외인들이 이게 다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10% 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하여튼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상친인 줄 알았어요. 26%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상가인 줄 알았는데 상한가는 못 가고 외인들이 110만 주 여태까지 여기까지 올린 거는 기관이 올렸고 마지막에 정점에서는 예,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바이오니아는 외국인이 15만 주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CS윈드, 요 풍력 관련한 종목이죠. 기관에서 50만 주, 외인이 19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자,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DGP를 포함을 해서,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요것도 약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다음에 수급이 확 들어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여기서 뭐 말이 필요 없죠. 예,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즈가 예,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은 아까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는 지금 기관에서 5만 1000주 외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에코프로 BM인가요? 에코프로머티구나.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수급보다는 그냥 처음 수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DGP. DGP, 대왕 그린파워고요. 요거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죠?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 바이오에너지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왔는데, 뭐 아침에 지금 1차 얼음, 퓽! 헉 2차 얼음 삐 상한가 그죠? 예,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올라올 때 거래량이 작아서 3종 세트에도 걸리지 않아요. 이거 걸린 다음에 그냥 얼음 들어갔고 얼음 들어간 다음에 얼음 밑에서 확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상한가 붙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넥슨 게임즈. 아유, 말이 필요 없죠. 넥슨 게임즈.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 치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신고가 치는 종목, 여러분들이 조건식 잡는 거 아세요? 신고가를 치는 종목을 갖다가 혹시나 매매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예, 요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조건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예, 요렇게, 요거 빼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좀 우량주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조건식에서 가격을 갖다가 가격 조건을 갖다가 한 5천원 이상 예 5천원 이상 요거는 끝까지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가 등락률은 대충 한 3% 이상 올라온 것 중에서 그죠 3% 정도 올라온 것 중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신고가라고 있어요. 가격 조건에 보면 신고가. 자, 5봉 중 신고가. 아니면 10봉 중 신고가. 5봉 중 신고가면 그날 당일 신고가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 10봉 중 신고가. 예, 요렇게 해놓으면 10봉 안에서
신고가를 치면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요거를 갖다 20봉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를 치는 거를 갖다가 20봉 한 달로 할까요? 한 달 고점.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요거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27종목이 신고가를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신고가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면 종가로 해서 신고가를 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거래량이 적은 것들이 있죠. 거래량이 적은 건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으니까 주 거래량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갖다가 한 10만주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10만주 이상이 안 되면 안 뜨겠죠. 그리고 좀 늦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쓸만한 조건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 조건식 저장을 해서 네, 20봉 신고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신고가 종목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죠. 카톡방이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방 요거 QRL, URL 찍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QR코드 찍고 입장코드 9988 하시면 되고 채팅은 절대 금지입니다. 채팅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 예, 나중에 차근차근 한두 개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재지, 아이고 이거 말이 필요 없죠. 예, 영풍재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예, 신고가 치는 종목 영풍재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수급이 센 것 같으면서도 계속 패대기 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되게 어렵게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비본존지야. 이거 어렵죠? 딱 보면 아, 이 종목 어렵겠구나 보입니다. 셀바스에이아 이것도 여기만 빼놓고 아침에 빠르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뺐다가 여기 수급 들어왔고 다시 쭉 밀고 엄청나게 미는 종목이에요. 이거를 견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도망가려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 요거 아침에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예, 세게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014년 8월 1일 상한가급 등주이시죠.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DG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DGP, 해리스 부통령, 예, 경협주에서 트럼프 후보의 우위,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세력들이 땡긴 겁니다. 내일도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퀀타매트릭스. 자, 퀀타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4상째예요. 그쵸?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상갔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뺐죠.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더니 좀씩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시가를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시가 돌파하고 1차 상승, 2차, 그 다음에 3차까지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브젠. 오브젠도 상한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50억짜리 3자배정 유상증자 모멘텀으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력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상치고 물량 빼고 여기서 다시 상한가.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제가 요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꽤 세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역시나 뺐다가 마지막에 상한가 붙이는 종목이죠. 자, KBR 메탈. KBR 메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할 때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죠? 아침에 지금 보시죠. 세게 올라왔다가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좀씩 네, 단계적으로 올렸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점을 갖다가 좀씩 높여가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너무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한 3% 밑에서부터 예, 계속 모아오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옵티코아. 자, 옵티코아 전일 상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속 광 트랜시버 검증 진행한다는 거, 요거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수급 들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요거, 이거 지난번에 상 들어간 건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세게 올라왔지만, 시간으로도 밀렸습니다. 이제 이 이슈는 끝났나 보네요.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 뭐, 말이 필요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인이 무지무지하게 사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딱 찍어놓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던 종목 중에서, 기관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확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이 갭 떠서 시장이 밀릴 때는 조금 조심해야죠. 대부분 종목이 갭 떠서 밀렸어요. 영풍제지. 제지 관련한 종목, 요거는, 예전에 이거 차트 보면 알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년. 예, 1년 더 뭐했죠? 가격이. 그쵸? 여기서부터. 예, 1500원짜리를 갖다가 1차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매일 올려가지고, 예, 3만, 5만원까지 갔다가, 5만원에서 그냥 바로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1000원말대로 떨어진 종목, 영풍제지. 뭐, 오늘 올라왔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보존재야. 자, 비보존재야 오늘 올라왔고요. 아이큐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린제린 경피 제공 공동 개발 모멘텀으로 비보존재야 올라온 건데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아, 하스 얘도 올라오다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수급 들어오면 밀리고 수급 들어오면 밀리고 또 수급 들어오면 밀리고 그러다 수급 들어왔다 막판에 밀려가지고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하스 신규 상장주죠. 계속 신규 상장주는 좀 지켜보세요. 세게 올라오는 종목 있으면 보셔도 됩니다. 시간으로 보니까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산일전기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바스 AI 어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지금 빠졌는데 다시 올라오나 보세요. 셀바스 AI. 메타버스 AI 챗봇 관련한 걸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SK텔레콤과 SK텔레콤의 AI 사업을 갖다가 확대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SK텔레콤 음성 합성 기술 공급 이력. 예, 요걸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셀바스 AI. 그죠? 그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백광산업이 올라왔는데 이 백광산업도 꾸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죠? 예, 쭉 올라오다가 수급 들어오고 무너지고 수급 들어오고 무너지고 수급 들어오고 무너지고 계속 그랬던 종목입니다. 요거는 특별한 뉴스 없고요. 기초 소재 설비 투자 목적으로 약 3천억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뭐 지난번에 결정한 뉴스 아닌가요? 시간에 이르러서 그래서 급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고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요거는 통신 관련한 종목이고 중국 전구체 회사인가요? 예, 전구체 회사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된 뉴스가 지난번에 있었죠. 근데 뭐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니까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본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뒤집히겠죠. 그죠? GGP. 그 다음에 오브젠. 이거는 이제 끝물인 것 같고 KBR 메탈.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4년 8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대명 선호 시즌이 티웨이 항공 지분을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명 선호 시즌이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는 동전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흥하이온. 자, 요거 오늘 막판까지 제가 봤던 종목인데 막판에 밀리더라고요. 그쵸? 흥하이온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피살, 하마스 군사 지도자 모하메드
베이프 사망 소식에 시간을 해야, 예, 요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동시호가에 빼는 거 보이세요? 확 밀어버렸죠. 확 밀어버리고 시간외로 지금 8% 올렸습니다. 흥하에 올라오면 SX, STX 그린로직스. 그죠? 얘도 봐야 되는데 얘는 밀린 거 보니까 흥하이온만 봐야겠네요. 자, 산일전기. 산일전기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후장 되면 빠지더라고요. 그죠? 산일전기는 오늘 기관에서 조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한번 또 아침에 티나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265억짜리 예, 풍력 변압기 공급해서 정규장에 올라왔는데 정규장에 올라오면 뭐합니까? 시간외로 저희 장중에 빠져버렸는데 그쵸?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인데 특별한 뉴스 없고요. 얘가 올라오면 지금 5% 올랐는데 얘가 올라오면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죠? 머니트리도 같이 움직임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DKT. 자, 천억, 연결 기준 매출액은 천억이고요. 예, 영업이익은 75억이랍니다. DKT. 뭐, 시장에 빠졌다가 시간외로 3% 올랐네요. 수젠텍. 코로나19 확장 증가, 그걸로 시간외로 3%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TA항공. TA항공은 대명 선호 시즌이 TA항공 지분을 갖다 10% 양수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엠. 음향기기 관련한 종목이죠. 요건 특별한 뉴스 없, 아, 그냥 두 번에 누가 샀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대덕전자. 매출액 2,382억. 영업이익 10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이 시간외에서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나노 CMS. 차세대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생산 도입했다. 뭐, 이런 뉴스가 떴는데, 시간외로 2.5% 올랐습니다. 뭐, 여기서는 볼 만한 게 없네요. 본다 그러면 흥하이온 산일전기 두 개?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미국장이, 예, 미국장이 지금 0.45%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그러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다인이었고요. 모두 성수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